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이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할 김영목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행복, 그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 바로 그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본래 그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자, 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 혹은 공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때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도 지금 상대방은 지금 슬픈데 그 슬픈 마음을 내가 헤아려주고 나도 같이 상대방의 그 슬픈 마음을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독교 경전 안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려 150회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단어는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또 사랑 또는 자비, 은혜, 자, 기독교 경전의 성서에 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함과 헤세드의 차이는 뭘까? 이 헤세드 안에는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는 이 영역도 포함하지만 더 나가서 그냥 단순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는 바로 그 영역까지 나아가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자, 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라고 해도요,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그 영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받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도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마태복음 5장 7절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섬기지 않고 내가 먼저 궁유를 베풀지 않고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용서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또 궁휼의 은총을 입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먼저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고 이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행복에 이르는 그 도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송나라에 이 법문공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게 아니고 훗날 이 나라의 재상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상을 잘 보는 어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관상을 좀 봐주세요. 제가 과연 재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관상을 잘 보는 선생님이 가만히 이 친구를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재상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개를 거리면서 미안하지만 자네는 재상감이 아니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집에 돌아온 법문공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상을 봐달라고 청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응원이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관상을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의사가 되는 것도 어렵고 또 의사의 그 지위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히 비천한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상을 보는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재상이 되겠다고 관상을 봐달라고 왔던 이 젊은이가 이제는 응원이 될 수 있냐고 찾아온 모습을 보고 너무 의아해서 왜 이제는 응원이 되겠다고 너는 얘기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이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상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병고에 시달리는 이 백성들이라도 제가 응원이 돼서 그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관상을 잘 보는 이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자세히 이 친구의 관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재상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재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이제는 재상감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이 친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관상을 잘 보는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색상, 그렇죠? 얼굴 색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골상,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 귀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심상이라는, 심상. 심상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이죠. 근데 자, 색상을 보니까 아니야. 골상을 봐도 아니야. 그런데 심상을 보니까 이게 재상감이라.
백성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젊은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재상이 되겠다고 했던 친구가 재상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비천한 신분인 의원이라도 돼서 이 백성들을 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훗날 이 젊은이가 송나라 최고의 재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백성들에 대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마음 때문에 결국 그는 재상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람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선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 안에 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 그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궁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됐죠.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됐던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했던 거 사실이에요. 1950년대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군들이 많이 이곳에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미국인 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이 전쟁통으로 난리가 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를 돌면서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거리에 나가보면 온통 거리에 전쟁 고아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시청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시청거리에 그 새까맣게 생긴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김미, 김미 달라는 거죠. 초콜릿도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도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그 깡통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와서 차를 세우고 그 어린이를 차 뒷자리에 이렇게 앉혔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그 친구를 내려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웃돌이하고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깡통 하나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트럭 한 대가 쭉 오는데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그런 트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를 발로 그냥 발로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그것을 걷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가 하나 쓰레기 더미가 하나 뚝 떨어지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불이 났게 달라고 해가지고 차를 세우면서 이게 지금 쓰레기가 아니고 사람이 떨어졌다고, 사람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그 트럭을 바라보니까 그 트럭 안에 죽은 아이들의 시체가 즐비하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 동사를 당해서 죽어간 아이들, 굶주림에 죽어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매일 아침마다 그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의 시체를 수거해 갔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남겨놓고 간 그 깡통 하나를 들고요. 교회는 사임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면서 그 깡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깡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국이라는 그 나라에는 이 깡통 하나가 한 아이의 생명줄입니다. 아이를 살리자고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기 시작해서 1952년부터 1993년까지 무려 한국에 한 1200개의 그 보육원을 후원하면서 무려 10만 명의 어린이를 돌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고요. 이 목사님 이야기가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힘이에요. 한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니까요, 전 세계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라틴어로는 컴패시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컴패시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컴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말이고, 패시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함께 아파하는 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영성가인 헨리 라우에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세 가지로 정의를 한 거예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연대, solidarity라고 하는 거죠. 연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과 연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그 사람과 함께 마시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긍휼의 뜻은 바로 전의입니다. 전의. displacement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바로 뭐냐면 이 헨리 라우엔이 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 긍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긍휼한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밀려와요. 정말로 진심으로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결국은 그 소록도로 가게 되는 거죠. 전의라고 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그 대상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제자됨이에요. 제자됨,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긍휼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분유하시고 연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이 허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긍휼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 줄 배우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뭘까?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이 마태 세리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떡을 떼게 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과 함께 떡을 떼는가 하면서 주님을 비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긍휼이지 제사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죠? 낮에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해서 그 여인을 끌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해 달려온 그 사람들의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리고 표정, 그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긍휼이었어요. 결국 그 긍휼이 이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긍휼함을 받기를 열망하지만 정작 우리가 먼저 긍휼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긍휼이 주는 축복, 긍휼이 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와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주님, 형제들이 우리에게 자꾸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7번뿐만 아니고 70번까지 용서해,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지금 말하면 거의 조단위의 돈입니다. 조단위에. 그런데 그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의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천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조단위의 돈하고 천만 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 있던 친구들이 보고요, 저런 놈이 있나? 그래서 본래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사실을 듣고요, 분노를 하는 거죠.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종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겼거늘 너는 어찌 너에게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모든 빚을 다시 갚도록 하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담지자로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나요? 우리 안에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리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긍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성찰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참 유익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만 느끼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소문도 내주시고 더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가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도 질문도 남겨주시면 더 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